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리 굴젓을 담아볼게요. 굴은 자연산으로 했습니다. 일반 양식 굴도 좋죠. 먼저 굴은 구해왔으면 이렇게 소금물 만들어서 소금물 좀 싱겁게 옅게 타서요. 그러니까 물 500cc에 소금 한 반수저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옅게 타서 세 번을 반복합니다.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씻어주면은 굴 껍질 가루 뭐 그런 게 또는 핵함 그런 게 듭니다. 그래서 손으로 문대지 말고 그렇게 걸름마 이런 소쿠리 이런 걸로 잘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씻어주면 아주 깨끗이 잘 씻겨지죠. 이제 물은 쭉 빼줘야 되죠. 이렇게 씻다 보면은 굴 껍질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때는 눈에 띄는 대로 건져내면 되겠죠. 이제 물을 다 뺐습니다. 이제 여기에다가 어쨌거나 젓갈이니까 그렇다고 너무 짜게 하지 말고요. 굴이 400g인데 꽃소금 한 큰술. 요게 아주 딱 맞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살살 저으면서 이제 하룻밤 냉장고에서 숙성시킵니다. 그러니까 절여지는 거죠. 냉장고로 들어갑니다.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. 그 이튿날 이제 꺼내서 물이 약간 고였을 거예요. 그러면은 물을 고인 거를 쫙 그냥 소쿠리에다가 부어서 놓으면은 물이 쫙 빠지죠. 그 사이에 이제 물 빠지는 그 사이에 찹쌀죽을 끓이겠습니다. 찹쌀죽, 찹쌀죽은 한 수저 반이나 한 두 수저 정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조금만 잘 끓여야 되겠어요. 약간 드지각하게 끓이면 되죠. 이제 찹쌀죽 식히는 도중에 이제 마늘 편으로 썰겠습니다. 마늘 이거 종이컵으로 한 컵인데요. 편으로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죠.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물 빠졌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마늘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합니다. 청주나 맛술 한 수저, 멸치 액젓 한 수저. 이게 찹쌀죽이에요. 한 수저나 두 수저. 고춧가루 세 수저. 참깨 그리고 한 수저.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잘 섞어줍니다. 여기에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넣으시려면 넣어도 좋아요. 그거는 식성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찹쌀죽이 들어가서 양념이 고루 잘 섞여졌어요. 이제 냉장고에서 한 3일간 숙성합니다. 밀폐 용기에 담아서요. 한 3-4일간 숙성시키는 거죠.
이제 3, 4일 후에 이제 꺼냈어요. 아주 맛있게 맛깔나게 보이죠? 이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그 위에다가 양념은 뭐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요. 여기에다가 이제 쪽파나 또는 참기름 그런 거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죠. 그리고 젓갈이니까 아무래도 좀 짭짤하겠죠? 그런 때는 이제 특히 손님 올 때나 그리고 특별한 날에 더 보기 좋게 담기 위해서 배를 아주 생채 썰듯이 얇게 썰어서 곁들이면 아주 훌륭한 그런 반찬이 되겠어요. 그리고 술안주로도 끝내주겠죠? 그리고 여기에다가 먹을 때마다 지금은 이제 미나리 이파리나 그런 걸 같이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. 이제 먹을 때는 여기다가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끝내줍니다. 맛이. 아, 진짜 좋아요. 참기름 안 넣고 그냥 굴 향기를 느끼시고 싶을 때는 참기름 안 넣어도 되죠. 이렇게 해서 쪽파 또는 청양고추 곁들여서 드시면은 따끈한 밥한 공기는 뭐 개눈감추도 하겠죠. 너무 맛있습니다. 굴향 가득한 어리굴젓 담아봤습니다. 어떠세요? 맛있게 보이죠? 겨울 반찬으로 끝내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